팅커캐드에서 모델링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걸 만드는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길 바라고요. 팅커캐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드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보면 파일의 이름이 나타날 텐데요. 아무래도 자동 저장을 하기 위해 이름이 아무렇게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이 항목 편집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개인이 아니라 공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델링 파일이 팅커캐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도 제목을 같이 써볼게요. 만약 서로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름을 알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톱니바퀴를 누른 다음에 특성을 눌러가지고 비공개를 공개로 바꿔서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파일을 검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디자인 검색에서는요. 자신의 파일 내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펠탑이라고 치면 다은쌤이 다은쌤 파일 안에서 만들어놨던 에펠탑이 나타나게 됩니다. 팅커캐드 사용자 전체에서 모델링을 검색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공유해놨던 파일이 나오는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했더니 저 말고도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어 놓은 다른 작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모델링 파일을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델링 파일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팅커캐드는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자료들이 검색이 됩니다. 트리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모델링 파일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링 파일을 자신이 가져와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클릭을 한 다음에요. 복사하여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 모델링이 팅커캐드로 만들어졌다면 이 파일 하나하나가 그룹이 풀려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팅커캐드로 작업한 게 아니라 STL 파일을 올려놓은 거라면 파일 하나하나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가져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조금 더 수정해서 모델링을 자유롭게 재미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모델링 파일을 가져오기보다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재미난 모델링 파일을 많이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